친구가 왔나봐요. 엄청 난리야. 카메라 막 대포 카메라 들고 난리. 저는 그냥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편을 데리러 슈슈슈. 안녕하세요.
오늘은 더현대 스미스 앤 레더에 가서 키케이스를 장만을 했습니다. 계속 벼르고 벼르다가 이렇게 자동차 받았을 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제 거는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착용을 해주셨고 나머지 하나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먼저 파우치에서 키케이스를 꺼내면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어요. 구성품은 겉에 키케이스, 그 다음에 버튼을 잘 눌리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에 물방울 모양의 실리콘을 붙여줘야 돼요. 그리고 연결고리 이렇게 들어있고요. 저희는 키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키링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조립을 해볼게요. 먼저 키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이 실리콘 부분을 하나하나 붙여주세요. 버튼 5개 가운데 부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키케이스를 꼈을 때 버튼이 잘 눌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고요. 요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세요. 요렇게. 가죽 케이스를 꺼내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. 안을 넣기 전에 여기 고리 부분이 한쪽으로 돌리면 돌려요. 그리고 이렇게 안을 꾹 넣어주시면 돼요.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버튼이 잘 맞았는지 본 다음에 가죽을 여기 보면은 가죽 스트랩이 있어요. 이 가죽 스트랩을 안쪽으로 넣어주셔서 동그란 부분에 맞춰서 꾹 넣어주시고 다시 가죽 고리를 넣고 그다음에 가죽 스트랩을 안쪽에 꽂아서 동그라미 부분에 넣고 넣어주신 다음에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커플 키케이스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.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컬러 노란색이랑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. 예전에 여기서 노란 색깔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강렬한 레드와 쨍한 그린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.